미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견고한 고용 시장이 끝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인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새해 첫달인 1월에 민간 업체들의 고용이 10만 6천여 명에 그친 것으로 ADP가 1일 집계해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달인 12월에 25만 3천 명 채용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10만 9천여 명 고용을 예상했으나 그 예상치에도 미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새해 들어 냉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데 1월부터 급속 얼어붙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업체 고용을 집계하고 있는 ADP는 1월의 고용 급감은 눈폭풍과 혹한 등 악천후 때문에 고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덜 보고됐기 때문이라며 아직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3일 발표되는 연방노동부의 1월 고용 성적과 날씨 요인을 제외한 2월의 민간 고용 실적을 더 살펴봐야 보다 정확한 미국의 일자리 냉각을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월 민간 업체들의 고용 상황을 업종별로 보면 10만 6천여 명 증가의 대부분은 식당과 술집, 호텔 등 서비스 업종에서 9만 5천 명이나 늘린 덕분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 활동에서는 3만 명, 제조업에서는 2만 3천 명, 교육과 헬스케어 업종에선 1만 2천 명을 각각 늘렸습니다. 반면에 교역, 수송, 유틸리티 업종에서는 4만 1천 명이나 줄였고, 건설 업종에서도 2만 4천 명, 광업에서는 3천 명을 각각 감원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서부에서 4만 명이나 줄여 가장 큰 타격을 받아 눈폭풍과 혹한 등 악천후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비해 물난리를 겪은 서부 태평양 지역에선 4천 명을 감원했습니다. 회사 규모별로 보면 50인 이하 중소업체들이 1월 한달 동안 7만 5천여 명이나 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WKTV 뉴스 장서열입니다.